스케일 엄청날 것 같아요. 보세요. 와. 대리석? 아니 호텔 같은데요? 화장실이 진짜. 아니 이건 호텔이 아니라 진짜 고급 리조트에 있는. 내 집 나중에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 이거 이렇게 보여주면 이대로 해줘요? 해주죠. 본인 색깔 없어요? 아니 안 할 거잖아요. 이대로 하려고. 안 할 거잖아. 안 해. 이쪽은 비앙코 스타일의 타일을 바닥에도 두고 벽에다 두니까 이게 통일감이 있으니까 이 전체가 분위기가 압도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 골드로 맞추신 것 같아요. 골드 포인트. 골드 좋아하시잖아요. 골드. 아, 돈 들어오지. 샤워기도 골드. 또 여기도 욕조가 있고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필수겠죠. 이거 여기 또 샤워 부스가 또 따로 있네.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이거예요.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앉잖아? 안 보여. 어때? 나 보여요? 저쪽에서? 안 보여.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아니에요. 이게 사실 신혼부부잖아요. 이게 보여주지 말아야 돼. 그래서 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 앉아 있으니까요. 대화도 가능해요. 일 보면서 대화도 할 수 있겠어. 왜냐면 안 보이니까. 근데 가정집인데 이렇게 배려해 놓은 게 대박. 변기를 가려놓는 인테리어가 흔치가 않은데.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았어. 진짜 고급지네요.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뭔데? 문이 있어요. 문이 왜 있을까요? 환기. 아, 환기. 와, 물 진짜 잘 마르겠다, 청소하고 나서. 아, 그 화장실 청소에 진심이니까 이분은 이거 보자마자. 아니, 그 화장실 청소 용품들을 다 여기 놔두면 돼서 보기 싫은데. 아, 여기 다 놓을 수 있지. 오, 근데 진짜 넓다. 우리가 안방을 봤습니다. 안방 마음에 드시죠? 마음에 들어요. 완전 마음에 들어요. 완전 마음에 진짜 들죠. 좋아요. 자, 그리고 다음 방. 어예? 좋다. 나 깜짝 놀랐어요. 인테리어 보고. 와. 야, 멋있죠? 굉장히 진짜 좋다. 오, 갑자기 무슨 스튜디오 같은 게 공간이 나왔는데. 죄송한데 저 공사 중인 거예요? 아, 아니요. 아, 이게 지금 인더스트리얼 감성만 내는 벽지예요. 아, 진짜요? 벽지. 벽지구나. 오. 너무 디테일하다. 벽지예요, 벽지. 아. 네.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트신 것 같아요. 아, 그러네요. 진짜 영통방통이다. 그래서 여기다가 화벽돌로 인테리어를 하신 것 같아. 우리 남편이 오피스 공간이 필요하잖아요. 저도 그 생각했어요. 그쵸? 딱이에요. 와, 여기는 솔직히 화장실 샵이야, 샵. 근데 오피스 느낌은 난다. 약간 외국계 기업에 약간 있는 것 같아. 맞아요, 외국 느낌. 네.